이런 조합약에 주로 포함된 약은 피놀로락토닌, 알닥톤 조합약은 탈모 개선 효과는 좋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녕하세요. 자라나라 머리머리 뉴헤어 고용호 원장입니다. 탈모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예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가지 약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합약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탈모약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또 이제 미녹시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러한 탈모약들은 효과가 입증되어 있지만 때때로는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지 못해서 추가적인 탈모 치료 방법을 찾게 되는 일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일부 병의원에서 조합약이라고 하는 탈모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들에게서 탈모 효과, 개선 효과가 뛰어나다고 입소문이 퍼져 많은 분들이 처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터넷으로 쉽게 탈모 조합약 처방전이라고 알아보면 누구나 쉽게 필요한 약물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합약에 주로 포함된 약은 피나스트레이드 1mg, 미녹시딜 5mg 또는 2.5mg, 스피놀로락토닌, 알닥톤 12.5mg 또는 25mg입니다. 이런 조합약은 탈모 개선 효과는 좋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탈모약은 계속 복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장기간 사용 시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조합약에 쓰이는 다른 약들은 탈모 치료로 흔하게 사용되며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다만, 요 스피노로락톤, 요거는 처음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스피노로락톤 또는 알닥톤은 알데스테론 수용체 기량제로 알려진 약물의 일종입니다. 간 질환 및 신장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으로 인한 체액 저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고요. 다른 질환 치료에도 사용됩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왜 이런 약이 탈모 치료에도 사용되는지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요. 요 스피놀락토는 탈모를 어떻게 치료할까요? 스피놀락토는 안드로겐 생성을 늦춥니다. 마치 피나스트레이드가 안드로겐 생성을 억제하듯이 스피놀락톤 또한 안드로겐 생성을 억제하게 될 수가 있어요. 억제시켜서 탈모 진행을 늦추고 모발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탈모의 경우에는 부작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통 하루 12.5mg에서 25mg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복용량을 늘릴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스피놀락톤의 부작용은 어떤 걸까요? 흔한 부작용 중 하나는 저혈압입니다. 스피놀락톤은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되기도 하므로 이 약을 복용할 때는 정기적으로 혈압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른 부작용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졸음, 두통, 설사, 메스꺼움, 유방 압통, 우울증, 체중 증가, 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려면 스피놀락톤의 복용량과 복용 빈도에 관한 의사의 조언을 따라야 돼요. 스피놀락톤은 탈모 치료에 사용해도 될까요? 효과 자체는 좋은 편입니다. 다만, 스피놀락톤은 이뇨제로서 신부전, 순환기 질환에 대한 치료약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탈모 치료를 위해 장기간 사용할 때 심장과 콩팥을 비롯하여 순환기에 장기 손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위험성이 다른 약들보다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반드시 탈모 치료를 위해 스피놀락톤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모는 이제 심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예요. 탈모에 대한 걱정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뉴헤어를 찾아주세요.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